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5차 중동전쟁,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첫 본토 공습에 나서면서 확전 우려가 커졌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지 않기로 일단 차단을 미국이 했고, 그다음에 이란도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말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란이 뭐 결국은 보복을 한 셈이죠. 사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달 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격을 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 관계자들을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았죠. 사실 외교 공관을 때린다는 것은 그것은 뭐 이 평화 시는 물론이고 전쟁 때도 사실 마지막 보루로서 외교적으로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데, 네. 이 외교관을 때렸다는 것은 전쟁을 하자라고 이스라엘이 전쟁 초청장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전쟁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듯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마스 공격이 제대로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 탄압, 민간인 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나오면서 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을 때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면 결국은 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가 될 것이고, 네. 현재 정치적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한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어떤 물러나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어수선한 국내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런 어떤 네타냐후 노림수, 꼼수로도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요. 자, 과연 여기서 최대의 쟁점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복을 안 하겠다 하겠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신들이 좀 엇갈리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지금 막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 회의에서 임시 전시 내각 회의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패턴을 보면요. 적의 공격을 받고 그냥 그대로 멈춘다. 이것은 이스라엘 매뉴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스라엘은 작은 보복에 대해서도 10배, 100배로 갚아주는 방식으로 사실 생존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다. 이거 단정적으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하고 전화통화한 이후에 네타냐후가 보복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전혀 확인된 얘기는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눈앞인데, 네. 이스라엘 문제를 잘못 해결해가고 있다는 그런 비판적 여론이 많은 데다가 또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 문제까지도 걸려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어쨌든 전쟁의 확전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타냐후가 그동안의 미국의 입장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100% 수용해 오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보복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동전쟁, 그동안에
네 번이 터졌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면 이란은 또 재보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5차 전쟁으로 중동 전쟁으로도 확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차 중동 전쟁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면요.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이라기보다도 이 가나안 지역으로 차지를 했죠, 그냥. 가나안 지역에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근 중동 국가들이 불만을 품고 쳐들어간 것이 그것이 1차 중동 전쟁 1948년에 이집트, 요르단 등 동맹군이 쳐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이란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을 환영하면서 적극 지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은인인 셈이죠. 자, 2차 전쟁은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독점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사건입니다. 뭐 이 또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골란 공원에 농민들을 보내서 사실상 땅을 뺏겠다라는 시도가 나온 데 대해서 이집트, 시리아 등이 반격을 한 사건이고요. 그때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겨서 땅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는 그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고 해서 욤 키푸르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는데요. 욤 키푸르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가 하늘에 그 신탁을 받으러 잠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당시 그 피난 가던 국민들이 금송아지, 은송아지 잔치를 해서 네. 모세의 분노를 산 사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경건하게 지내는 사실상 어떤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날 빼앗긴 땅을 찾겠다고 다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다 관련이 돼 있고 이스라엘은 네 번 전쟁에 모두 다 이겼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란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토 공격을 했어요. 뭐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했으니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전쟁이 여러 가지로 아주 미묘한 모습입니다. 이상한 전쟁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전에 정보를 튀르키예 정부를 통해서 미국에 이미 알린 듯한 그런 증후, 그런 증거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공격을 당했으니까 공격을 네. 할 수밖에 없지만 확전은 원치 않는 그런 모습. 사실 지금 이란도 하메이니 국가 원수가 지금 이란 내부 문제만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전면전 할 여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현재로서는 확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돌발 변수가 워낙 많고 우리 1차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요. 사소한 사건 하나가 크게 확전이 됐고 인류 역사를 고래로 지켜보더라도 전쟁 상황에서 의도된 전쟁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전쟁도 많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네. 이란, 이스라엘 상황은 종결 사항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네타냐후가 과연 여기서 멈출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는 네. 점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이 갈림길이란 얘기죠. 뭐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인 거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신삼고, 중동 정세가 불안불안하면서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유가, 금값, 그리고 달러 가치입니다. 이를 두고 신삼고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거 어디까지 오를까요? 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예, 삼고라는 게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세 가지가 오른다라는 뜻인데 특히 신삼고라는 것은 새로운 세 가지의 어떤 허들, 세 가지의 오름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국제 유가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원유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세계가 불안정하게 되면 기축 통화인 달러가 또 치솟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이 달러 환율 다시 오르게 되고요. 또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러는데, 국제 유가가 오르고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금리가 치솟을 때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황으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심했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140달러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네. 환율 면에서도 달러당 1,400원도 감수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자, 금리 인하 오래 안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신삼고는 중동 전쟁이 확전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도 전쟁이 뭐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한번 한풀이 보복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세계 경제 여건은 급속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진행되고 있는 이 중동 상황, 이 상황이 경제를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시진핑 이구환신. 자, 이구환신은 말 그대로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인데요.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차와 또 오래된 가전 제품을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요즘 중국 언론 매체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유행하는 키워드는 이구환신입니다. 자, 이 이이제이라는 얘기가 있죠.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막아낸다. 중국 사람들이 네. 자주 쓰는 표현, 특히 한국을 공격할 때 많이 쓴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엇을 가지고인데 과거의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바꿔준다. 지금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꿔줄 테니 거기에 엄청난 보조금을 줄 테니 새 것 사라. 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디플레 상황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좀 쓰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런데 지금 왜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됐느냐. 앞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 거기다가 실질 소득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중국 수출이 또 감소했거든요. 네. 뭐 그런다면 결국은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바꿔준다고 그러면 공짜로 준다는 것이 아닌 다음에 과연 바꿀까 이런 생각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요즘 물건뿐만 아니라 집도 오래된 집을 새 집으로 바꿔주는 아파트 이구 환신도 지금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네. 어떤 곳에서는 총각들 대상으로 또는 그 싱글인 여인들을 대상으로 집을 사면 배우자를 끼워주겠다. 아, 그래요? 라는 이런 광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네. 뭐 그만큼 이것은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디플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실까요? 네, 이창용 깜빡이입니다. 아, 한국은행이 지난주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이후에 있던 그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 깜빡이도 안 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시중에서 한국은행이 곧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높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총재로서 좀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 금통위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로 마음을 정하고 그 시점을 언제인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하겠다는 깜빡이를 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 인하할지 어떤 방향성을 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아직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말까 깜빡이를 켤까 말까 하는 전 단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금리 인하하지도 않았는데 통화량이 더 풀리고 시중의 소비가 생각보다 더 늘어나서 금리 인하를 하기 더 어려운 상황을 어떤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뭐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물가, 지금 선거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자마자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전기값 폭등인데요. 네.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 인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그 어떤 외통수에 걸려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쿠팡 금요일 밤. 자, 쿠팡이 금요일 기습적으로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이 상당히 큽니다. 58% 넘게 한꺼번에 올렸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소비자들만 봉이 되는 건가요? 야, 금요일 밤 여러분들은 뭐를 하셨습니까? 경제나 정치 경제적으로 볼 때요. 금요일 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좀 안 좋은 뉴스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금요일 밤에 터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상습적입니다. 지금 증권시장에서 나온 공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쁜 뉴스는 막 쏟아내거든요. 네. 여기서 흔히 올빼미 공시라고 하는데 왜 이러냐. 지금 신문이나 뉴스들이 토요일자는 발행량도 적고 지면도 적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불금 분위기 속에서 불타는 금요일을 진행을 하고 네. 뉴스 돌아가는 걸 좀 챙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나쁜 뉴스를 쏟아내는데 또 하나의 금요일 밤에 대공습이 터졌습니다. 쿠팡이 이 와우 이 회원료를 무려 58%나 올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금요일 날 오후에 터뜨렸습니다. 물론 쿠팡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만한 이유도 있고 또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올린 가격 폭으로서는 너무 크고 선거 끝나자마자 그것도 금요일 밤에 특히 최근에 야구를 메이저리그 야구 독점 중계를 하면서 회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올렸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쿠팡의 요금 인상이 소비자들과 상당히 지금 충돌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씁쓸합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차 중동전쟁, 신삼고, 시진핑 2구 환신, 이창용 깜빡이, 그리고 쿠팡 금요일 밤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